디자인권의 등록 절차, 화려한 색상, 강렬한 실루엣, 감각적인 패턴, 세련된 스타일, 입체적 형상 등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평면적인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입체적인 형태입니다. 입체적인 형태도 디자인 출원을 할 때에는 도면을 통해 나타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대상물을 그려서 나타낸 그림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선과 문자 기호를 사용해 물품의 형태, 크기, 구조 등 일정한 규약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정면성이나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물품의 작도는 그 방향성에 따라 그려야 합니다. 입체 디자인을 도면으로 표현할 때에는 6면을 경사 방향에서 관찰한 사시도를 포함해 6면인 정면, 대면, 좌측면, 우측면, 평면, 저면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을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면을 표기하는 방식은 제품마다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시도와 육면도를 명확하게 작성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한편 동일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왼쪽의 방식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허용되는 반면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면을 작성하는 요령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엄격한 형식에 맞게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나라도 있고 디자이너 입장에서 자유롭게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도록 완화된 방식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진출하려는 나라의 심사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역시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유럽연합이나 중국은 출원 디자인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기초적인 서지 사항만 확인한 후 바로 등록이 되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강한 디자인과 창의적인 디자인에 대한 가치 판단을 심사 단계에서 배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반면 미국과 한국, 일본은 출원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검색하여 신규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특허의 범주로 간주하여 기존의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면 등록을 불허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심사주의는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물품에 따라 제도를 다르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의류나 포장지 등 유행성이 강한 물품에 한해서는 일부 심사주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심사주의란 선행 디자인 조사가 필요한 요건은 배제하고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일부 심사주의를 적용하는 이유는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간소화함으로써 사용 주기가 짧은 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면 작성 방법과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한번 거절당하면 다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철저한 디자인 전략을 내세워 디자인 등록 출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